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명 예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댐으로 기원드옵 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 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2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2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31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명, 우리나라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 명절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것이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은 명절에 친척들을 보는 것이 너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절이라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뭐 그냥 집에서 또 쉬는 날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이 명절에 또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도 못 나가고 또 시골도 가지 못해서 거의다가 이 가정에서 소수로 모여서 이 명절을 이 보낼 것인데 이렇게 추석을 보내는 방식이 다 다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이 추석의 의미를 알고 또이 추석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보금적인 영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으로 확인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이두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가정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에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이 포롬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20절을 말해야 되는 가정과 가문이라면 현재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어서 그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가정일 것입니다. 바울도 이 고린도교에 회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문 속에서 이 말씀이 통한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가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는 이 말씀이 통하고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불신 가정이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첫 번째 불신 가정 속에서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는 아직 불신 가정 속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 불신 가정이 뭐 잘못됐고 또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찾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응답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불신 가정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고 가정복음화가 되어지는 응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 불신 가정 속에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미리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 추석은 우리 음력으로 우리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양력으로는 9월 21일이지만 음력으로는 8월 15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세상에서 추석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밤이 되면 또 달을 보면서 이 소원을 빌게 되죠. 이렇게 두 가지 의식을 주로 하는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 조상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은 달이 가장 잘 보이는 때라고 해서 그 달에게 소원을 빌면 들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달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 조상에게 절을 하면 그 조상이 와서 복을 주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절을 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상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데 그 조상은 어디에 있는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분명히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조상이 와서 이 제사상을 먹는다고 생각하냐면 그것이 귀신의 장난인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도행전 13장, 또 16장, 19장의 귀신 문화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 어느 날에 항상 제사를 지냈던 이 가문에서 이제는 아, 제사를 안 지내겠다 하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사를 안 지냈다는 것이 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제사를 안 지낸 것이 아니라 어, 점점 이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귀찮아져서 안 지낸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가문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무당을 찾아가서 왜 이러한 문제를, 문제가 생겼는지 물어보니까 그 무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번 명절에 제사를 안 지내서 조상님이 노하신 거라고. 근데 무당은 정말로 제사를 안 지내서 이러한 일이 생겨났다고 안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랍니다. 명절이 지나서 이 불안한 얼굴로 무당집을 찾아오면 제일 먼저 제사상을 정석껏안 차려서 그렇게 대했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무당의 말에 속아서 이제는 귀신에게 완전 잡히게 되고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상이 온 것이 아니라 조상을 가장하고 또 조상을 흉내내는 귀신이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에게 소원을 물면 달이 그 소원을 들어주냐? 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달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만든 것, 만드신 건데 사단은 자꾸만 어떠한 사물을 가지고 우상 숭배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삼사대가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이면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그 우상 숭배의 경가, 결과로 가정과 가문이 저주와 재앙을 받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달에게 소원을 비는 추석이란 이 명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면 고려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500년이 더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과 귀신이 500년 넘게 한 가정과 가문을 잡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가정과 가문이 절대 복음만 못 듣도록 500년 넘게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불신 가문에 있는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영적 자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한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로 사단이 복음만 못 듣도록 가정과 가문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불신자 상태의 여섯 가지의 문제가 왔다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오직 복음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 되어지는 시간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가정과 가문 속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과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시간표가 왔을 때 영적 문제가 왜 오는지 또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이야기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나 불신 가정과 가문 속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힘을 얻으시고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가정과 가문 보고마의 응답을 받는 우리 성례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 속에서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 속에서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과 가문에서는 보통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반드시 예배 드릴 때그 가정과 가문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온 가족이 또 가문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항이 되어질 수안 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뭐 지역 사역할 때만 줌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이 함께 또 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 속랩너트들 중에서 이세 명의 랩너트를 붙잡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것이 요셉처럼 어디에 있든지 또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을 때 요셉이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섰을 때도 성경의 말씀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비밀을 수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선포했던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불레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오직과 유일성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 골리아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여와의 이름을 선포한 유일한 넴넌트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의 랩런트들이 바울처럼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세계보고마의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랩런트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통해서 세계보고마를 이루어나가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보고화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두 제자의 마음 속에는 세계보고화의 언약이 희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정통과 율법과 사상의 이 예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세계보고화 속에 사용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나중심, 또 물질중심, 성공중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세계보고마의 그림을 그려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서로운 인생이 아닌 본론 인생을 살고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적으로 세계 성교를 할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고 이 참된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오직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기도 속에서 찾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예수 그리쌤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이 명절인 추석은 아마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명절일 것입니다. 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이 추석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불신, 가정과 가문 속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 가정과 가문 속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가문 속에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한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추석 기간을 맞이해서 어,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성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가정과 가문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 되어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가문은 후대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이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어지는 추석 기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붙잡고 또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인 나는 복음 체질인가라는 말씀과 오늘 새벽에 주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또 가정이란 말씀을 붙잡고 한 사람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두 번째 우리 사천 말씀 운동과 또이37 나라 복음화와 본당 헌당을 놓고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예언의 모든 부교역자들과 또 모든 중직자들과 또 성노 님들과 렘런트들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일9 확산 방지와 또 가정과 가문 보금화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인도받겠습니다.